자, 소재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적응 기제로서의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기제 역할을 하더라라는 말인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지. 도움이 된다. 적응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가보자. 자, 진화 이론학자들은 걔네라고 믿고 있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적응 기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적응 기제. 어떤 적응 기제가 뭔지 모를까봐, 모를 수도 있잖아. Adaptive mechanism이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 이 단어의 뜻은 아는데 그게 정확하게 뭘 전달하는지 모를까봐 관계절로서 부연 설명하는 거야. Allow us to sense, to respond. 즉, 우리가 위험을 sense, 감지하고, 감지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적절하게 반응하는 게 만약에 위험을 감지했으면 도망가야지, 뭐. 그치? 아니면 칼 들어야 되지, 뭐. 총 들어야 되지, 미국처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적응 기제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딱 던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좋은 거다, 이거야. 사실상이라는 것을 위에 한말 다시 하는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이 말인 거잖아, 사실상. 다시 말해서. 만약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had worked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이 뭔지 알지?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내가 여자라면 내가 여자가 될수 있나? 얘 가정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건 어때? 지금 아직은 겨울 시즌이잖아, 그치?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내일 눈이 온다면 가정법일까 아닐까? 이건 가정법이 아니야. 조건절인 거야, 조건문인 거야. 왜? 내일 눈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 충분히 올수 있는 거잖아, 겨울이니까. 눈 오네 정도만 얘기하지.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가정법과 조건절은 분명히 다른 거야. 알겠지? 가정법. 자, 만일 고대인들, 즉 옛날 선조들이 had walked up to the saber-toothed tiger. 이거 하이픈이 잘못 나왔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돼야 되는데. 밑에 나왔다시피 뭐 호랑이, 검치 호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호랑이 자체가 이빨이 큰데. 자, 그 호랑이한테 다가갔. 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야. 자, 이 호랑이에게 다가갔다면 걸어서 다가갔다면 뭐 하기 위해서? 요 pet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동사겠지.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이니까. 게다가 뒤에 뭐가 나와 있어? 목적어도 있지. 예쁘고 착한 키티는 호랑이 새끼겠지. 여기서 고양이가 아니라, 그치? 그 새끼 호랑이를 펫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이 호랑이한테 다가갔더라면 전치사구 버리자. 우리는 지금 가정법 우드 플러스 동사 원형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가정하는 거니까 현재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혼합 가정법인데 문법적인 부분이니까 설명 안 할게. 나중에 갈게. 지금 여기 있지 못할 거다. 무슨 말이야? 우리 선조들이 호랑이 볼 때마다 옆에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우 예뻐라. 본능적으로 귀여우니까 예뻐라 예뻐라 하다 보면 다 잡혀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선조가 없다라는 건 우리도 없다라는 말이겠지. 그치? 가정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랬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다시 갈게. 사실상 옛날 사람들이 이 호랑이한테 다가가서 뭐 하기 위해서? 그 귀여운 호랑이 새끼를 쓰다듬기 위해서 다가갔더라면, 뭐 대신에? heed가 주의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들의 두려움을 주의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의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뭐라고 하면 될까? 두려움에 이제 관심을 갖고, 두려움에 뭐라고 하면 되지? 집중하고, 그치? 집중하고. 도망가는 것 대신에,
두려움이 있는데 귀여우니까 뭐 신경도 안 써. 이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귀여워도 안 가는 거야, 글로. 그치? 그 두려움에 어떤 집중하고 도망가는 것 대신에 이 새끼 고양이를 또는 새끼 사자를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다가갔더라면 우린 여기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그렇게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다. 즉, 이 뭐 적응 기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 다음 문장.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scared 까지겠지. 그치? 동사 주어. 적절하게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은. 적절하게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은 살아서 번식을 했을 것이다. 재생산이니까 자식들을 이제 재생산한다는 것. 즉, 번식을 했을 것입니다. 됐지? 그리고, 뭐 지금 등유 접속사인데 뒤에 ing 자체가 앞에 존재하지도 않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become이겠지? become our ancestor. 살아서 우리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됐지? 그리고, 그 두려운 반응은,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거야. 자,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대대를 발견했어. 애들과 성인들 마찬가지로. 애들과 성인들 다 마찬가지로. 아, quicker. 빠르더라 이 말이지. 그것도 더 빠르더라. 뭐 하는데? identify가 인지하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뭘 알아차리는데? 뱀, 그리고 spiders in photos. 사진 속에서 뱀이나 스파이더를 인지하는데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 소리야? 두려움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말이겠지. 그치? 근데 빨리 알아차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거잖아. 뱀이 오는데 빨리 알아차리지를 못해. 근데 그게 사진에서도 정말 그렇더라, 이 말이야. 뭐보다? They are, 보어, 뭐가 손에 뜨겠어? They are, 퀵이겠지. 같으니까 생략한 거겠지. At identify benign items such as flowers. 꽃과 같은, 당연히 해가 없는, 무해한, 이런 물질을 인식하는데 우리가 빠른 것보다, 사진 속에서조차 뱀이나 거미, 를 인식하고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겠어? 본능적인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제답! 자, this supports the idea. 이것은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 생각. 아까 얘기했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 대해서는 뭐, 동격의 접속사라고. 즉, 어떤 생각인지, 어떤 사상인지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생각을 뒷받침해 주냐면, 인간은 have developed the ability. 이 능력을 키워오고 있어. 뭐 하는 능력이야? To hum in on, 암기에, 뭐뭇에 전념하다, 뭐뭇에 관심을 쏟다. 아까 앞서서 heed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들의 아까 두려움에 전념하고, 두려움에 관심을 쏟고,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러니까, hum in on 하면, 뭐뭇에 전념하다, 관심을 쏟다. target에 전념하고 관심을 끄는 능력을 인간은 발전시켜오고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을 아까 앞에서 사진에서 뱀이나 또는 뭐였지? 거미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더 빠르다 그랬잖아. 그게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말이지. 그럼 생각해봐. 어떤 타겟에 전념하고 관심을 쓰는 능력이겠어?
어떤 타겟? 위험한 타겟, 위험하지 않은 타겟. 당연히 위험한 타겟이겠지. They carry a perceived threat. 인식된 위협을 지니고 있는. 나름 다 하면 이상하잖아. 특히 뭐 할 때? 그 타겟이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야? Physiological sign and feelings of fear와 관련이 있을 때 어떤 우리 생명 또는 어떤 두려움 이런 감정, 느낌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때 그 타겟이 관련이 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인지된 위협을 지니는 타겟 인지된 위협을 지니는 지니고 다니는 캐리가 나르다니까 지니는 이런 타겟에 관심을 쓰고 집중하고 전념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왔다 라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진화하는데 어떻게 타겟이라는 것은 어떤 타겟? 인지된 위협을 지니고 있는 이 타겟, 목표물을 우리가 전념하고 거기에 관심을 쓰는 능력을 계속 진화하면서 발전했다라는 이런 믿음, 아이디어를 아까 그 증거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말이야. 됐지?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라는 게 방어 기제였어. 우리 선조들의 생존의 핵심 열쇠였어. 그리고 비록 요 똑같은 위험들이 대명사 뭘 대신 받는 거야? 나아가서 복수야? 그럼 이 명사도 앞에 복수해야 돼. 그치? 다시 비록 이 똑같은 위험들이 위험은 아닐지라도 비록 뭐뭐실지라도 어떤 위험이야?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똑같은 위험은 아닐지라도 아니 옛날 선조들이 직면한 위험들 뭐 호랑이에 맞서고 멧돼지에 맞서고 이런 위협을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진 않잖아. 직면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지역에선 총 갖고 다니겠지 뭐. 한 방 쏘아버리면 죽는데 뭐. 그치? 그러니까 그런 같은 위협은 아닐지라도 두려움에 대한 이 방어 기제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작동합니다. Same as 뭐뭐와 같이 정식하면 되겠다. 뭐 같이. 뭐. 항상 그랬던 거와 같이. 항상 그랬던 것과 같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작동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마무리할게. 자, 두려움이라는 건 핵심 열쇠였어. 우리 선조들의 생존에. 그리고 비록 이 똑같은 위험이 위험은 아닐지라도 어떤 위험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같은 위험은 아닐지라도 이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는 여전히 작동해.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 요즘에 어떤 위험이 옛날만큼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는 여전히 작동해. 똑같이. 뭐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마지막 구문도 계속해서 했던 건데, 마지막 거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하자. 이것은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준다.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 인간이 그 능력을 키워왔어. 그냥 진화해 오고 있었다. 말이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야? 어떤 능력? 이 타겟을 뭐 할 수 있는, 타겟에 전념하고, 타겟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 타겟이라는 건 당연히 문맥적으로 봤을 때, 위험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인지된 위협을 지니고 있는 타겟. 즉, 위험에 전념하고, 위험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9강. 오늘 8강 했으니까 9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자.